안녕하세요. 스포티비에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를 또 주로 해설하고 있는 축구 해설위원 황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를 주로 해설하는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이고요. 저는 이제 리버풀 팬입니다. 아 그렇죠. 또 이명철 해설위원은 굉장히 유명한 또 코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착석을 한 이유는 좀 어떻게 하면 이 축구를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거나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애정도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몰입감 있게 축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즘 들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기면 뭐든 재밌어요. 아, 근데 그건 맞아요. 네. 네. 요즘에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잠깐 이제 반등했었던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네, 2주 반짝? 네. 네. 달콤한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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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제 되게 다양한 좀 요인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축구를 조금 이렇게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맛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을 가지고 되게 예전 뉴스 때부터 보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요즘에는 또 축구 게임을 워낙 많이 하니까 게임 유망주 명단 찾아보면서 예전보다 더 그 어린 선수들을 팬들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면 임대가 있는 유망주들도 되게 막 체크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임대 보고서를 팬들이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맨체스터 시티 리코 루이스가 최근에 이제 칸셀루가 또 바이언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이나 사실 뭐 빅6 클럽들 외에도 되게 많은 유망주들이 있잖아요. 울버햄튼의 우구부에노 생각도 나고 또 이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엘리엇 앤더슨. 네, 네. 왼쪽 측면 뭐 중앙 이러한 폭넓은 포지션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좀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흔히 얘기하는 등따기 되는 공격수 뭐 병합이 되는 공격수라고 하죠.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 아, 에반 퍼거슨. 네, 에반 퍼거슨도 올 시즌 브라이튼의 최전방 공격수로 우뚝 서고 있죠. 네. 뭐 그리고 최근에 경기 되게 많이 뛰고 있는 맨유의 왈레한드로 가르나초.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리버풀의 이제 바이세티치. 아, 바이세티치. 네, 그렇죠. 이런 선수들도 요즘 좀 두각을 내는 어린 선수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에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처음 데뷔를 한 선수인데 맨유의 왈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선수가 이제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제 이중 국적인데 처음에는 스페인 18세 이하 팀에서 뛰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스페인 대표팀 커리어를 쭉 이어가느냐라고 이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아르헨티나 20세 이하 소속으로 툴롱 토너먼트 예전에 이제 툴롱컵이라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툴롱컵에도 뛰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 예비 명단까지 소집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나라 만 18세 나이로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뛰고 있고 카타르 월드컵 예비 명단까지 승선했으니까 좀 굉장한 탤런트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포지션은 좌측 윙어, 물론 이제 우측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아니면 최전방 뭐 스트라이커까지도 기용이 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원래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은 아니었고 이제 마드리드 태생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처음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는데 2020년에 맨유 그 유스 아카데미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단계를 쭉쭉쭉 밟으면서 이제 마침내 1군 무대까지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르나초에 대한 첫인상이 그 전에도 물론 인상은 있었지만 풀럼전의 그 골장을 보고 뭔가 좀 다르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르나초의 풀럼전 득점은 정말 임팩트가 저도 컸었다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게 첫인상이 강렬했는데 황덕현 해설의 첫인상 가르나초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 시즌 37라운드 첼시전에서 이 선수가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별 인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1회에 있는 시즌 말미에 시즌이 거의 종료가 됐을 때 유망주에게 좀 기회를 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이 경기를 제가 중계해서 알아요. 37라운드 첼시전에 그때 막판에 나와서 부모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랬던 이미지들도 막 생각이 났는데 사실 뭐 많은 걸 보여주진 못했었고 출전에 의리를 뒀죠. 네. 네. 네, 그랬었는데 저는 유로파 6차전 그 소시에다드전 결승골이 아무래도 가장 좀 좋은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명철 해설이 풀럼전 득점을 얘기를 했지만 소시에다드전도 사실 코스가 비슷했거든요. 그쵸. 왼쪽에서 쭉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슈팅 통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침투 타이밍, 속도, 마무리 저는 3박자 다 괜찮았다고 보고 딱 이때 보고 얘 좀 가능성 되게 있겠는데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유스 경기를 좀 찾아봤어요. 이전에 했었던. 근데 유스 경기에서도 그 스피드 살린 득점들이 꽤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본 게 플럼전. 이때 보고는 약간의 더 확신이 들었죠. 네. 아, 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구나.
다방면으로 좀 좋은 선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직선적인 동선도 가져가는데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이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본 볼터치가 좋다 보니까 드리블을 짧게 짧게 치면서 속도감을 쭉 유지하는 게 저는 가나초 선수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 선수가 조금 저는 나아져야 된다고 보는 부분은 아직 뭔가 동료를 활용하거나 그 순간적인 판단이 약간 아쉬울 때는 있어요. 패스 선택지도 그렇고 그리고 동료가 돌아들어간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 때 유망주들에게는 의례적으로 이제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피지컬 쪽으로는 아직 완성된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예, 예. 이거는 뭐 향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만 저는 잘 개선을 하면은 본인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맨유라는 팀에 아주 적절하게 좀 녹아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같아요. 조커로 나오면 되게 잘하거든요. 딱 진짜 이 포인트예요. 선발로 나오면 아직 너무 애매해요. 왜냐면 그냥 솔직히 선발로 나온 경기가 많진 않거든요. 레스터전이 근데 직전에 있었죠. 네, 표본이 많진 않지만 레스터전 때 선발 사실 조커로 나왔을 때보다 임팩트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발전해야 될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이 선수가 아직은 선발로서는 조금 부족한지가 잘 드러나지 않나라고 싶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가나초가 굉장히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철 해설의 픽은 누굽니까? 요즘에 되게 핫한 이제 미드필더가 있죠. 한 팀의 중원에 최근 오히려 주전으로 올라선 극적인 사례를 남긴 선수가 있는데 스테판 바이세티치 선수입니다. 2004년생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가라나초랑. 그렇죠. 원래 이제 셀타비고 유스였습니다. 아까 이제 아틀레티코 유스였던. 여기도 이제 라리가에서 이제 넘어왔네요. 영입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과 경쟁이 붙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바이세티치에 대해서는 이미 진작에 어릴 때부터 여러 팀들이 눈독에 들였던 재능이었다. 이런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입 당시의 포지션이 놀랍게도 센터백이었습니다. 센터백? 센터백에서 그럼 아래부터 출발한 거네요? 그렇죠. 바이세티치로 원래는 센터백이었는데 막상 1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정착을 했고요. 이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직후 경기였던 17라운드 빌라 원정 경기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한 단계 더 전진된 위치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이세티치가 데뷔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는 미드필더로 정착을 했는데 원래는 센터백 출신이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가 모두 가능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세티치를 처음 봤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라나초를 처음에 아 글쎄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약간 본인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아 침착하다. 나이를 보면 믿기지가 않아요. 18살이야. 어떻게 2004년의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도 이렇게 침착할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되게 당돌하게 시도해요. 그러니까 탈압박을 할 때 바이세티치의 터치 모음집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쓰면서 유려하게 앞쪽으로 자신의 몸을 돌려놓는 턴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004년생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상대 선수들의 압박을 받는데 그런데도 볼을 컨트롤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재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당돌한 선수라는 점을 또 알 수가 있죠. 압박과 활동량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버풀의 중원의 밸런스를 책임지는데 최근에 더 많이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레알 연이 있었잖아요.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레알이고 일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는 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조별리그도 아니고 토너먼트인데 16강 1차전 물론 이제 안필드긴 했지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봐도 바이세티치가 평소보다 볼을 좀 성급하게 처리하고 약간 시야가 좁아져 있는 느낌? 근데 이게 긴장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유려한 플레이, 당돌한 플레이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걸 빨리 해야 돼.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세티치가 이번에는 패스미스가 좀 있었고 이거는 근데 나이를 보고 또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를 봤을 때 저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좋은 경험 한번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아까 가르나초는 피지컬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저는 이 선수가 아직 체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90분 풀타임 소화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이 나이 때 선수는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다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이 제법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세티치도 아직 체력이 다 올라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70분 정도 지나면 딱 이 선수가 좀 지치는 게 보이거든요. 아 페이스가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클롭 감독도 그래서 한 7-80분 때 일부러 바이세티치를 빼줍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주중 주말 경기 요즘 연이어 뛰다 보니까 약간 바이세티치가 체력적으로 지치는 타이밍이 하필 레알 마드리드 전에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오늘 가르나초 그리고 바이세티치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디까지 이 두 선수가 이제 성장을 할지. 이 외에 타팀 유망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알고 경기를 보시면 훨씬 더 축구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